올여름에 일기예보 잘안 맞아서 많이들 속상하셨죠.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풀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동희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뭐 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대기 중에서 상층권에 있는 바람의 방향, 예. 강도,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요즘 정밀한 기상 분석하는 데 최고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파악하는 윈드 프로파일러라는 첨단 기상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이 장비를 고가에 들여와 놓고는 정작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장이 난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예. 그래서 장비는 갖다 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상층부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국지적인 호우나 집중호우 이런 것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이 35번이나 고장이 나서 그게 그렇습니다. 9억 원이나 한다면서요? 이 대당 9억 원인데 예. 이거 장비를 처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기상청에서 내놨던 설명을 보면요. 유지 보수비가 저렴하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는 막상 도입한 이후에는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해명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상 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는 기상청의 해명을 좀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예. 어떤 장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좀 지금부터라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틀리진 않겠죠? 내일 날씨,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자, 일단 뭐 예보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지금 하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압골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내일은 맑다. 이런 예보가 나와 맑다. 있고요. 예. 다만, 덥네요, 내일. 그렇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일교차가 10도 이상가량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네. 밖에 나가실 때도 얇은 옷 하나씩은 좀 걸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동영 차장의 생각이 아니라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예보. 예. 자, 날씨가 왜 자꾸 이렇게 예보가 틀리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